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 지금 자 오늘은 번발의 인수형 카이도하고 오링빙만 포함해서 그 전까지 티어 변화를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티어표 짜보고요.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로 어떤 게 또 1등인지 어떤 캐릭터가 좋은지 그냥 보기까지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. 아직도 최상위 1위? 굳건하다?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할 때 다른데 저는 1위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샹크스 데뷔 찍었어요. 찍고 이제 메달 잡까지 딱 하고 나서 한번 리그를 돌려보니까 조금 뭐 장난 아니에요. 근데 저는 내가 아직도 느끼는 건 엉타보단 로저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. 공속이 달라. 한부살이 나가는 속도랑 이게 경공면 나가는 속도가 이게 완전 달라. 요새 원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치? 이 원카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샹크스 1위 놓고 근데 킹이 얘네 둘보다 앞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지금 킹? 리그 돌리면은 SS 돌리면은 그 각 팀의 득점자가 더 한 명이라도 더 있냐 없냐 그 차이로 지금 승패가 갈리거든요. 아... 완전 득점자 매트로 바뀌었어요 지금. 그래가지고 킹이 뭐 압도하고 다니는 킹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인수형 카이도 전부 득점자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뽑고 뽑히고 뽑고 뽑히고 그거 막 엎치락 뒤치락 그거 지금 하고 있어. 아 그러면 인카가 메리트가 있네. 그래가지고 인카를 뭐 올려보겠습니다. 일반 카이도로 올려볼게요. 1티어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아 그럼요. 1티어는 확실히 들어가고 어제 써보니까 후기 어제 후기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5성이 아니라서 레벨이 74거든요. 아직은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해요. 근데 그러나 이제 텔레포트 해가지고 깃발 뽑는 거 그 봉진 이제 터는 그런 맛이죠. 근데 마지막에 뒤집기로는 최고. 맞아요. 근데 그 전까지는 물몸이라 너무 물몸 아니에요? 아 맞아 솔직히 그건 좀 있어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레벨 80을 찍으면은 그 특성이 열리거든요. 깃발을 뽑으면 체력 회복하는 특성이 열려요. 그래가지고 얘는 싸우면 안 돼. 계속 깃발 뽑고 도망가고 뽑고 도망가고. 딜빵은? 딜은 조금 띠띠하다. 그렇지 딜 좀 띠띠하죠. 그리고 사실 적점자는 굳이 싸우면 안 돼. 새끼로 돌아가가지고 아 맞아 맞아 깃발 하나 뽑는 게 유리하지.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. 그러면은 일단은 샹크스는 분홍 1위로 놓고 여기 일단은 킹을 2등 로저 3등 이 그러면 오링빅맘이 어디에 위치를 할 거라고 봅니까? 오링빅맘 지금 댓글들 보니까 다들 1위다 1위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. 이 오링빅맘이 갑자기 좀 떡상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링빅맘의 장점을 채팅으로 좀 쳐주세요.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오링빅맘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뭐가 좀 애매한데 왜 이렇게 약해 이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의견이 갈린 게 이제 좀 키웠나봐 사람들이. 그래가지고 리그에서 만났을 때도 좀 강한 빅맘을 만나니까 생각이 바뀐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역시 캐릭터는 저 레벨 때는 몰라요. 이제 그래 써봐야 돼. 덱 찍고 메달작 하고 키워봐야 알아. 이제 어쨌든 두 캐릭터 다 써봤는데 어느 정도로 봅니까? 오링빅맘. 오링빅맘이 이미 해본 그 저는 원카보다는 이제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로저보다도 사실 지금 메타에서는 빅맘이 로저보다도 앞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지금 로저가 나와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지금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인수형 카이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가 봤을 때 인수형 카이도가 원카 뒤이다. 이 정도로 이거는 무조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략형 캐릭터야. 이거는 뭐 딜빵 넣어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는 근데 딴 걸로 싸우다가 후반에 나와서 뒤집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인수형 카이도는 원카 뒤 정도 봅니다. 킹보다는 못해요. 킬을 못 따거든. 오왕 루피는 오늘 오왕 루피는 좀 떡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빅맘 잘 잡고 뭐 원카 잘 잡고 뭐 샹크스도 뭐 잘 잡고 근데 지금 사실 오왕루피가 1티어 이제 후반부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. 예전에 한창 샹크스가 판을 칠 때는 좀 막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샹크스가 좀 줄고
백만 뭐 인카 이런 게 좀 올라왔죠. 더불어 같이 높이도 떡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로저 및 원카 위? 원카보다는 위라고 확실히 보고. 로저랑은 조금 애매하네요. 로저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고 그치라 여기 없이 없이 시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원래 오한 높이도 근데 물몸이라고 물몸이긴 한데 아 근데 나는 그 스킬 못 피하겠더라고. 아 쉽지 않지. 그러면 오왕 루피를 4위에 놓겠습니다. 4위. 킹이 3위는? 3위는 아예 맞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에는 이제 게임의 판도를 뒤집는 건 9.4.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아마토가 인수형 카이더보다 낫지 않나? 아마토 같은 경우에는 득점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디길이 된다. 길방이 뭐 싸움이 가능하다. 그래서 인수형 카이더는 내가 봤을 때 싸울 수는 없는 캐릭터고 싸우기는 좋아요. 길방이 워낙 안 나와서 요 정도가 어떤가 싶어요. 그러면은 1위 샹크스, 2위 오링빅맘, 3위 킹, 4위 오왕루, 5위 로저구나. 네. 5위 로저, 6위 원카, 7위 야마토, 8위 인카, 9위 제파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진짜 야래 신뢰하지 7위, 않아. 7위가 이게 티어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. 신뢰하지 않아. 이제는 일반 이제 패키 중에서 쓸만한 애들이 이제 여기 밑을 이루는 건데. 그쵸. 나도 이제 여기 동의해요. 페로리 짱짱하다고 생각하고. 근데 이제 인카가 나옴으로써 요 카이도는 조금 지금 밀리지 않지만 표만 못해. 안 그래도 원래 빅맘이랑 붙여가지고 새로 나온 빅맘. 게이지 채우는 거 수비수 같은 거. 그래서 이 티어 1점으로 밀려나는데 이제 인카가 뜨면서 거기로 밀려나는 거. LG 한번 봤으니까 광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근데 이거 또 1.5 티어는 힘들지 않나? 나는 이거 5등급이라고 봐요. 5등급 아 그래. 짱짱하긴 한데 봐봐 여기서 오히려 봐봐 오뎅이랑 카이도 용카랑 마르코랑 울티, 레일리 요 다섯 개가 견줄만 할걸 오히려? 그치? 감독기까지 여섯 개? 그러네. 어 얘네들도 사실 밑으로 내려가야 돼. 트래블도 내려가야 되고 불사고도 내려가야 돼. 여기서 견줘야 돼. 얘네가 쓸만한 패키 아니야. 그쵸. 어 여기서 견주는 게 맞아. 그나마 패키 중에서 이제 쓸만하다 라는 느낌. 맞아 맞아. 여기서 나 오뎅이 많이 떨어졌어. 지금 오뎅 답이 없습니다. 오뎅도 사실 내가 근데 요새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 같은 느낌이 안 들어. 이게 살짝 너프를 한 건지 뭔지 그냥 개인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. 원래 깃발 그 원툴이었잖아. 맞아 원툴이잖아. 근데 지금 깃폭도 제대로 못해. 아 깃발 그냥 날라가고 폭다가 죽고 막. 그쵸 원래는 보물 영역에 이제 상대방이 있으면 간섭을 안 받는데 요새는 멀리서 때리는 공격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 맞네.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. 빅맘 때문에 못 빼요. 사실 보니까 1티어 말고 나머지 티어들 중에서는 사실 더 승리를 나한테 매길 더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그냥 같은 티어는 비슷비슷한 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티어 안에서만 좀 나는 것 같아. 맞아요. 근데 요 밑으로는 어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캐릭터인 루스타. 요 밑으로는 사실 SS 가면은 안 보입니다. 어, 안 보이는 캐릭터지. 일단은 주요 티어표로 1티어랑 1.5티어 2티어까지 봤을 때는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여기 18가지의 캐릭터에서 잘 조합을 하면 될 것 같고. 그래서 요 티어표를 참고하셔서 내가 리그를 돌릴 때 이 캐릭터들을 전부 다 갖고 있기는 사실 힘들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 조합을 잘 해가지고 이 캐릭터들을 육성시키면 되겠다 이런 조합으로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순위표는 봤으니까 속성별 1티어를 한번 볼게요. 먼저 득점자. 득점자는 그러면 킹하고? 킹하고 인카가 인카네요. 인카 그리고 뭐 야마토 이 정도 있겠는데. 아 인카야 야마토냐. 야마토다. 전 이렇게 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저는 지금 인카 뭐 고레벨 인카를 써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사실 별로 없어요. 아직은 좀 감을 못 잡겠다. 아 5성 인카 정도 써봐야 되는데 그치? 그러니까 지금 아마 또 시간 조금 지나면은 이제 고레벨 육성된 인카들이 많아지면서 리드에서 보이면서 또 티어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. 공격수는 뭐 볼 필요 없죠. 볼 필요 없죠. 네, 잘 봤습니다. 샹크스는 이제 다음에 로저 정도? 아 샹크스, 루피 뭐 정도? 이렇게 가겠네요. 아 원카 씨 식당하다. 원카는 이제 조금 힘들지 않나.
수비수로는 그러면 오린 빅맘이고, 아 이게 이제 두 타입 가져가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. 맞아요. 네. 와 제파? 히드? 히드보단 제파가 낫긴 한데. 아 제파네요. 어쩔 수가 없네요. 득점대로는 순서대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킹, 야마토, 그리고 인수형 카이도. 공격수로는 히샹, 오왕루키, 로저. 수비수로는 오링 빅맘과 제파.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자면 키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나마 이제 키드 이런 애들은 좀 구하기 쉽다. 맞아.